baby. Highly emotional baby. Highly emotional baby. Don't take it personal. Hi sparkles, 반짝이들 안녕. 행복한 거는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뭐 맛있는 거 먹기, 맛있는 와인 마시기, 뭐 좋은 향수 뿌리기. 왜?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기. 그 중에서도 좋은 향수 뿌리기.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주기도 하고 무드를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패션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패션의 완성. 또 이렇게 하면 또 허언증이 있는 사람처럼 되는데 제가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.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지식이 많고 탑 노트, 미들 노트, 뭐 바룸 노트 이런 걸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진짜 그렇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몇 개 챙겨온 것 같은데 조금 많은 것 같긴 하네요. 첫 번째 향수는 바이레도의 퍼프예요. 그냥 이 향 맡으면 이건 그냥 제시카다. 이 향을 맡으면 여기 제시카 있어? 뭐 이럴 정도로 그냥 제가 한 7, 8통 쓴 것 같아요. 그 이상 썼을 수도 있어요.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이렇게 달콤하면서 과일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플로럴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달달해요. 근데 이 잔향이 되게 좋거든요. 이게 처음에는 진한 게 아니라 찡한 느낌. 근데 좀 날아가면은 잔향이 약간 달달하면서도 좀 청순해요. 네, 향이 너무 좋아요. 이거는 저는 계속 쓸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Baldafreak 이런 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깨끗한 비누향? 청바지랑 흰티 아니면 뭔가 올 화이트 입었을 때 프레쉬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. 좋아요.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거든요. 하이! 이거 한번 맡아봐. 어때? 지저님 말대로 깨끗하고 바로한 냄새처럼 그치? 약간 깨끗해요. 뭔가 이렇게 생머리를 찰랑찰랑 할 것 같은데 청순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너네? 다음은 이거. 이거는 프레드릭 마을. 이 향은 좀 특별한 게 프레드릭 마을이 직접 한국에 왔을 때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근데 프레드릭 마을이 저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향, 저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향이 이거라고 하셨어요. 근데 되게 파우더리하고 겨울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고급스러워. 뿌려볼래? 얘도 잔향이 진짜 좋거든요. 포근한 니트를 입고 이걸 딱 뿌리고 가면은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 좋아해. 테스트 해보실래요? 진짜 언니 설명을 되게 잘했는데요? 그래? 네. 따뜻한 향이 맞는 것 같고 머스크? 파우더? 맞아, 약간. 파우더리하고 머스키하고 네, 그래서 약간 파우더리하고 따뜻한 느낌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추천해요. 제 이미지랑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프레드릭 마을 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그런 향입니다. 이거 왜 그래? 이거 진짜 너무 오래됐어. 컬러 왜 이렇게 바뀐 거죠? 원래는 이런 색이죠. 근데 향은 그대로야. 제 취향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시트러스 향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머스키하고 파우더리한 것도 좋아하고 플로럴하고 달콤한 향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얘는 머스크 향이 좀 강한 아이템인데 조금 오래됐지만 한번 뿌려보시겠어요? 근데 팔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손에다가 뿌려드릴게요. 냄새가 변한 것 같아요. 제가 언니가 원래 도수는 많이 뿌리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향인지 알거든요? 변했어요. 자 이거 변했습니다. 자 얘는
메이선 프란시스 커정이라는 브랜드인데 바카라즈랑 같이 콜라보한 향이에요. 병이 너무 예쁜데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. 루즈 540. 뭔가 이거는 뉴욕이 생각나. 왜냐면 내가 뉴욕에서 샀거든. 크리스마스쯤이었어. 뉴욕이 너무 생각나. 어떡하지? 풀어볼래? 얘는 딱 처음 드냥이 좀 달콤해요. 나 달콤한 거 좋아. 얘는 좀 시나몬? 약간 몰라. 근데 패키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저는 몰라요. 추억인지 떠올라요. 떠올라. 자, 이거는 제가 벌써 한 통은 다 쓰고 이거는 새 거인데요. 톰 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. 우와. 흰 수건. 약간 그치. 수건 타월 약간 그런 건조기 돌린 흰 큰 타월 같은 느낌? 맞아. 좀 고급스럽고 좀 멋있는 느낌. 맞아, 좀 멋있는 느낌이야. 이거 아까? 얘도 진짜 오래됐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얘도 색깔이 얘처럼 됐었을 수도 있어요. 가만 보면은 안에가 노란 거 같기도 하고. 이거는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건데 너무 좋아서 계속 갖고 있는 친구예요. 얘도 솔직히 제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? 찾아보니까 시트러스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랑 오랜 세월을 함께한 흔적이 있는? 그리고 저한테 뿌리는 것보다 남이 뿌렸을 때 혹은 룸스프레이로 했었을 때 조금 더 좋더라고요.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봐도 90%는 제가 산 것 같거든요. 95%? 내 돈 내 산이에요. 아, 이거. 얘도 프레드릭 마을 제품인데 운 로즈라는 되게 우아한 한 송이의 장미. 정말 한 송이의 장미 같아.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. 이거 제 두통째예요. 이거는 슬립 드레스 하나 입고 이렇게 딱 뿌리고 그러면 되게 아, 내가 정말 멋있는 여자가 되었구나. 운 로즈. 이거는 너무 귀엽죠? 나이트 나이트 밤이라고 써져 있는데 고체 타입이에요. 이거 바르고 잠드는 거 아니야? 이건 밤에 자르기 전이래. 밤에 잠들기 전에 귀 뒤에 그리고 뭐 손목, 뭐 코 어디에든 사실 발라주면 너무 좋거든요. 약간 라벤더랑 카모마일 향이 나면서 저는 잠을 좀 더 포근하게 잠든다가 맞는 것 같아요. 향이 너무 좋아. 그래서 향수는 아닌데? 가지고 왔어요. 이 많은 향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언니의 최애 픽은 뭐예요? 어쩔 수 없어. 다시 이걸로. 이건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. 이 향은 너무 유명한 브랜드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향이기도 하고 나만의 향이고 싶었던 향수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러긴 했으나 제시카 하면은 이 향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서 이게 저의 최애 픽입니다. 제 취향은 확실히 달콤하고 플로럴하고 깨끗하고 파우더리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우리 반짝이들도 다양한 향수를 많이 맡아보고 자기 취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